푸바오가 검역을 위해 내실로 들어간 첫날,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많은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. 글에 있던 건 단 한 장의 사진. 늘 푸바오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혀있던 그곳이 이제는 텅 비어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. 이 사진은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푸바오 팬이 찍은 것인데요.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는 이제부터 더 이상 푸바오를 만날 수 없다는 조용히 내려진 선고와도 같은 광경에 6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매일 푸바오의 몸무게가 적히던 표지판도 지난 9일 푸푸로 바뀐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죠.